치인다. 아니, 뭘. 이게 뭐지? 자, 오늘 플레이할 게임은 플라시드 플라스틱 닭 시뮬레이터라는 제목의 게임이고요. 그 욕조에다가 띄워놓고 노는 오리 인형, 그거를 진짜 그냥 쳐다보기만 하는 방치형 게임이래요. 이게 스팀에 지금 인기 게임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왜 이런 미친 게임이 인기 게임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는 안 해왔고요. 장작분이 해보라고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나도 궁금하기는 했던 찰나에, 그리고 요즘에 뭔가 좀 게임 권태기가 와서 뭘 해도 재미가 없어가지고 오늘은 좀 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이 게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어 정말이네요. 정말 놀랍구나. 박수 한번 쳐줍시다. 해보자. 뭐지? 진짜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해변가에서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와우. 저 오른쪽 위에 오리가 차고 있는데 저건 뭐예요? 이게 게임이야? 수집. 뭐야? 오리를 이렇게 많이 수집할 수 있어? 그래, 좋아. 일단 저 오른쪽 위에 오리가 가득 차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자고. 뭐야? 하늘에서 오리가 떨어졌어. 뭐지? 소용돌이 오리야. 와, 졸라 무서워. 미친 듯이 확대가 되네, 이거. 어우, 부담스러워. 이 정도가 딱 적당한 듯? 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아니, 하늘 보고 있어보자. 오, 하늘에서 떨어진다. 도전과제를 달성함. 3인성 오리. 와, 군대 오리야. 구려. 치인다. 호에. 아니, 뭘. 이게 뭐지? 그니까 진짜 이러고 그냥 오리들 구경하면서 오리 게이지 찰 때마다 이제 새로 늘어나는 오리들 수집하면서 이제 삶을 만끽하는 거 아닐까요? 이거를 돈 주고 산다고? 이거 은근히 재밌다고요? 도대체 어디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거죠? 아, 말하지 마요. 뭔가 있나 봐. 말하지 마세요. 스포가 될수 있으니까. 이거 뭐가 있나 봐. 아, 좀 기다려 보자고. 외계인이 침공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수집한 오리들을 풀어가지고 같이 싸우고 막 그러지 않을까? 나 벌써 네 발이나 모았어. 이거 봐. 이거 다 모으면은 이제 진정한 게임 시작이라고. 이제 이 오리들을 가지고 전략 시뮬을 돌리는. 오! 저 뭐야? 미끄럼틀 탔어, 얘! 도전과제를 달성함. 개인용 수영장. 뭐야? 날씨가, 해가 저물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넌 무슨 오리니? 표범 오리야? 호피문이네. 해가 점점 지고 있어. 이제 지평선에 닿을 것 같은데? 닿았네. 그림자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잖아. 저거 봐봐. 벌써 다진다. 우와! 이건 좀 놀라운데요? 진짜 약간 힐링받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정작 나는 물에 안 들어가고 여기에서 멀뚱멀뚱히 오리만 보고 있는 미친 게임이지만 그냥 이런 이쁜 거 감상하면서 시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뭐야, 하나가 더 떨어졌어. 오, 이쁜 무지개 오레이. 희뿜이가 보면은 이뻐하겠네. 핑크색 대머리라니.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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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머리를 보고 있으니까 점점 빠져드는 것 같아요.
빠져든다, 정수리로 빠져든다. 너는 플레임 TV를 구독할 것이다. 맘마 매야. 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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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똑바로 못 타? 이상하게 타. 야, 뭔가 오리 나오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것 같지 않나요? 그건 아닌가? 뭐야, 얜 락큰롤 오리야? 뭔가 기타 잘 부술 것 같이 생겼다. 무지개가 지금 추파 던진다. 저랑 물장구 치실? 너넨 뭐해? 둘이 사겨? 사이가 좋아 보인다? 어? 불이 다시 꺼져요! 뭐야, 또 했다? 도전과제 달성함. 큰 도전. 해가 이쪽으로 졌으니, 해가 이쪽으로 뜨겠. 왜 저쪽에서 뜨냐? 오! 뭐야, 처음으로 워터슬라이드를 탔어요. 도전과제를 달성하면 높이 오르다. 여기로 가면 이렇게 푸식 축 하고 이렇게 타나 봐. 바다에 뭔가 헤엄친다고? 어? 그러네? 저런 것까지 있어? 자, 새로운 친구 또 들어온다. 맞이할 준비합시다. 들어와, 들어와. 얘 뭐야? 목가고리야. 목가고리 귀여워. 이거 되게 좋아 보인다. 좀 비싸 보이는데? 이런 거 하나 마련해 보고 싶다. 가나? 가나? 가나 초콜릿! 먹고 싶다 가나 초콜릿! 가나야! 오! 오! 야! 뽕해. 역시 원조오리. 워터 슬라이드도 잘 타지. 처음엔 이게 무슨 게임이지? 했는데 왜 보면 볼수록 빠져들고 있는데 자신이 보이죠? 무섭다. 이것이 게임 중독이라는 것인가. 지금 세상에서 제일 즐겁게 오리들 관찰하고 있잖아. 오, 초록오리. 이건 뭐야? 뭐야! 징그러워. 악어오리야? 약간, 표면을 보면 악어 가죽같이 생기긴 했는데, 그지? 악어 아니야, 악어? 좀비? 좀비 아니야. 눈을 봐. 악어잖아. 악어의 눈빛이라고. 뭐야. 불도 뿜는데? 불을 뿜으니까 뒤로 빠져. 아, 용이네. 용. 악어가 아니라, 용오리. 이거 좀, 레어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보니까, 이게 다 노말 등급이고, 이 밑에 파란색, 보라색이 있거든? 파란색이 약간 좀 특수. 보라색이 유니크인 것 같아요. 야, 우리 원조오리 어디 갔어? 여러분, 원조오리 어딨어요? 뭐지? 아니, 자, 바다로 빠졌나? 아니, 자, 어디 갔어? 뭐야, 원조오리! 원조오리가 아닌데? 이 약간 더러운데? 원조오리가 맞긴 해! 원조오리인데 더러워졌어. 얘가 사라지면은 다시 리스폰 되나봐요. 너 어디 갔다 왔어? 걔네 왜 둘이 데이트해? 벌써 사랑에 빠졌어? 아, 뭔가 좀 귀엽네. 되게 락 스피릿에 빠진 남자와 그 모습, 열정적인 모습에 반한 여자 오리의 커플 모습을 보는 뭔 소리예요? 아, 저 탔구나. 어! 아, 이렇게 타다가 이런 곳에 빠져가지고. 야, 저거 어떡해? 저거 어떡해? 쟤는 왜 계속 불 뿜어? 넌왜 움직여? 얘 갑자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뭐야 저거?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저게 무슨 오리떼야? 오리 인형인데 무서워. 이 그요.
아니 근데 저 군인오리 어쩔 거야. 군인오리 불쌍해.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 오리 하나가 가라앉아 있다고? 뭐야 이거? 뭐야 클릭도 안 되는데? 돌 오리야? 아 뭐야 대리석 오리야. 아 저런 게 어딨어? 쟤 뭐야? 아 어이없어. 맘마 매야. 군인이 너무 불쌍하니까 잠깐 한 마리만 더 소환하고 메인 화면 갔다가 다시 들어와 보자. 근데 껐다 켰는데 초기화 됐다. 그러면 깔끔하게 거기서 마무리 짓는 걸로. 또 떨어진다. 새로운 오리. 얘 뭐야? 뭐야? 탔어? 뭐야 이게? 초록색인데? 이끼로 만든 오리인가? 뭐야 되게 별로다. 녹조 오리. 자, 다시 불러오기. 아니야 미쳐! 그래. 처음부터 다시 하자. 아니, 그러면은 이게 이제 중간 저장이 없으니까 그나마 빨리, 어? 뭐야. 수집은 또 유지가 되네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정도만 모았을 때 내가 초기화를 했다는 거야. 그럼 오늘 이거 그냥 다 모을 때까지 시간 보내보죠? 으야. 어? 녹조오리 재등장. 두둥등장. 그냥 점토오리인가? 약간 찰흙 뭉쳐서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뭐야? 오, 되게 멋있게 생겼다, 얘. 이게 무슨 오리라고 해야 되냐, 이건. 점혈오리로 하자, 점혈오리. 한의학 마스터 한애 같아. 점혈오리. 주목하고 있는 게임이요. 기대작. 그 저번에 그 고양이 시뮬레이터. 고양이가 사이버펑크? 사이버펑크 도시 싸돌아댕기는 그런 게임 있었거든? 그거 지금 구매해놨어요. 예약 구매로. 넌 뭐야? 약간 조커 오리 같다, 조커 오리. 아, 눈까지 흰색으로 칠했으면 딱 조커인데. 새까맣고 부리만 색깔이 있네? 그냥 다크 오리라고 하자. 얘가 무슨 핑구야. 야, 핑구는 배가 하얗잖아. 펭귄이라고! 파워시 시뮬레이터가 내일 정식 출시인가요?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요, 전혀 몰라요. 그런 소식이 있어요? 그럼 또 패치되고 신맵 추가되려나? 최근에 파워시를 했는데, 뭐야? 너왜 여기서 떨어져? 아, 얘 새로 나온 앤가 본데, 막 나나 보다. 날았다가 지금 떨어진 것 같은데? 오자오리? 이거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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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얘 레어도 한번 확인해보자고. 보니까 파란색 이상은 좀 이런 상호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어? 아니네. 얘 노말이네. 노말 레어 유니크라고 하자. 이 레어쯤 될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너무 트롤이어서 그런가? 항상 방송 키기 전에는 여러분들이랑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와, 이런 얘기하면 방송에서 되게 재밌겠다. 이렇게 구상을 해놓다가 방송을 키면 갑자기 사람이 엄청 게을러지고 막 무기력해지고 할 말도 다 까먹어. 쟤 뭐야? 쟤 뭐예요? 붉은 오리야? 제대로 된 색깔을 보자. 핑크 오리네. 약간 그냥 라텍스 느낌인데? 으야. 모자 오리는 결국 안 돌아오는 거죠? 그쵸? 저 구석에 찌그러져 있네. 잼민 오리. 잼민 오리라니. 뭐야? 뭔 비행기가 날라댕기냐? 내가 나중에 꿈이 좀 생겼어요. 나중에 돈을 한 20억 모아가지고 건물을 하나 사는 거야. 우리 풀동부 직원들을 약간 그 자취하는 건물처럼
각각 거주할 수 있는 원룸을 만든 다음에 출퇴근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건물 내에서 사는 거지. 출근은 위로 올라와서 하고. 월세요? 월세 안 받죠. 우리 직원인데. 가둬놓고 군만두만 먹이면서 일 시키신다는 거죠. 그냥 뭔가 그렇게 한 건물에 같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뭔가 컨텐츠 찍을 때도 같이 으쌰으쌰 도와가지고 스튜디오도 전문적으로 빠릿빠릿하게 애들끼리 다 꾸며가지고 진행하거나 뭐 합방할 때도 애들 집문 벌컥벌컥 열면서 막 얘들아 합방하자 모여! 이러고 할 수도 있고 회의하기도 좋고 뭐밥 먹으러 간다거나 어디 놀러 갈 때도 아니면 방송하다가 너무 힘들면 직원 불러가지고 야 니가 대신 방송해 이럴 수도 있고 한번 생각해봤어. 그런 거안 되면 직원들은 그냥 생각하지 말고 진짜로 이제 스트리머 양육을 하는 거지. MCN처럼 방송 스튜디오 여러 개 만든 다음에 이제 좀 사악소가 있는 애들을 불러가지고 숙직하면서 이제 방송을 찍는 거지. 만두만 먹이실 거냐고요? 잘 못하면 그래야지. 방송 실적이 너무 안 좋다. 그러면 이제 만두만 계속 먹이는 거야. 솔직히 인터넷 방송은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출퇴근 안 해도 된다? 인것 같아요. 그 출퇴근하는 시간이 진짜 힘들고 무료로 돌아다녀? 그것도 아니잖아. 돈이 다 든다고. 비 내릴 때도 밖에 나가야 되고 무더위일 때도 밖에 나가서 출근해야 되고. 어? 그러고 보니까 아까는 눈치를 못 챘는데 얘 계속 조금씩 밀리는구나 이쪽으로. 어 그러네. 지금도 봐봐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 저거. 그래서 결국엔 빠지게 되는군요. 그럼 얘도 이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겠네요? 얘 계속 보고 있어봐. 조금씩 조금씩 밀려 이쪽으로. 엄청 천천히. 붕덩. 얜 뭐야? 얜 그냥 진짜 주황오리네. 아까 다크오리에 이어서 주황오리. 어, 얘 떨어졌어, 얘 떨어졌어. 진짜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 이런데 놀러 오는 게 아니라, 이런 곳에 사는 거지. 딱 이런 개인 풀장에서. 관리 개빡세요. 나의 로망을 부수지 말아줘. 즐길 땐좀 즐기자고. 관리가 개빡센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있으면 좋지. 있는데 안 쓰는 거랑 쓰고 싶은데 없는 거랑은 완전 천지 차이라고. 맞아. 그것도 돈이 많으면 관리도 그냥 사람 시키면 돼. 그래서 돈이 엄청 많아야 된다고 결론은. 오, 드디어 떨어졌다. 홍학 튜브. 근데 여러분이 뭘 모르시네요. 이런 수영장 있는 딸린 집딱 제가 사잖아요? 그러면은 전 여기를 엄청 더럽게 쓸 겁니다. 맨날 물 받아놓고 놀지는 않고 그냥 막 이끼 낄 때까지 가만히 냅둘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다들 지금 벌써 감이 왔을걸? 그렇지. 청소각. 뭐야 이거? 뭐야? 어? 야, 돌오리가 두 종류인데? 아, 뭐야? 둘 다, 얜 진짜 돌이네. 얘가 대리석 오리고, 얘가 돌오리네. 돌오리가 따로 있었네. 뭐, 어쨌든가. 그런 걸로 컨텐츠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더럽게 해놨다가, 이제 막 약품 같은 거 뿌리고, 커다란 빗자루로 이렇게 솔질을 싹싹 하는 거지. 진짜 졸라 재밌겠다. 그래놓고 마지막에 딱, 이런 수영장에서 노는 모습까지 찍으면, 너무 행복하겠다. 아, 놀러 가고 싶다. 풀동부랑 바닷가 놀러 간지 지금 벌써 한 달이 넘었네. 시간은 정말 빨리 갔는데, 이룬 건 없는 것 같고. 시청자 513명을 이뤘잖아요. 뭐야! 너네 왜 이렇게 많이 보고 있어! 너네도 정말 할게 없나 보다. 아니, 근데, 솔직히 배부른 소리긴 해. 나 정도면 성공했지. 나 정도면 성공했다고 지금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내 생일날 교수님한테 연락 왔잖아. 캬, 진짜, 진짜 그게 대박이야. 호피무늬가 또 왔네? 새로운 호피무늬다. 아, 여유로움 좋네. 이 게임이 진짜 요즘 같은 바쁜 사회에 좀 생각할 시간을 줄수 있는 게임인 것 같아요, 진짜로.
해 뜨는 거 너무 이쁘다. 도전거절 달성함 유람선. 어? 오! 아, 뭐 바다에서 계속 뭐가 지나다니네. 으야. 뭐야? 점박이 오리. 이쁘다. 과자 갖고 왔어요. 고구마 깡. 예쁨이 자다가 지금 일어났어. 어? 얘네 왜 갑자기 큐브 주변에서 반상해? 뭐야 이거? 왜 이러고? 어? 새끼 나왔어! 대박! 살아있는 애들이야? 그럴 리가 있어? 그럼 어떻게 나왔어? 몰라. 하나님이 몰래 갖다 놨나봐. 누구랑 한 거야 라는데? 아 뭐야. 아 뭐야. 궁금한 게 왜 그따구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오리들 구경하는 게임이야. 그래? 어. 아직 등학교 없는. 네? 오리가 또 왔어. 응? 판다 오리다. 판다 오리. 라고리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계속 오리를 보고 있는 거야? 아. 나도 이런 미친 게임을 왜 하고 있나 싶은데 하다 보면 재밌어. 다양하게 이벤트가 일어나서 오리들 종류 모으는 것도 되게 재밌고. 저 큰 오리들이 조그만 오리를 먹으면 어떡해? 안 먹어. 살아있는 애들이 아니라니까. 자긴 여기서 어떤 오리가 제일 이뻐? 난 제일 큰 거. 도플라밍고. 자긴 이런 집에서 살 수 있다면은 행복할 것 같아? 응. 근데 여기 살면 BBQ와 단화. 그럼 안 살래. 그렇게 BBQ가 소중해? 그 정도야? 밤 되면 불 들어옴. 이쁘지? 응. 집도 구경하자. 집을 못 봐. 그냥 여기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나의 해야 할 일이야. 우리 이 게임 1시간 10분째 하고 있어요. 고급 호텔 놀러 가고 싶어. 호캉스로. 어, 누구랑? 자기랑. 누구랑 가고 싶겠어. 어, 쟤 예쁘게 생겼다. 어, 뭐야 예쁘다 얘. 꽃무늬야. 난 꽃무늬 짱 좋아. 파란 꽃돌이. 꽃돌이? 응. 자기도 꽃돌인데. 꽃돌. 진짜? 근데 난 여기 별로 안 살고 싶을 것 같아. 왜? 수영장 관리하기 힘들잖아. 이 정도 살 정도면은 관리인 고용해가지고 하지 않을까? 그 관리인이 내가 아닐까? 어, 어. 새로운 애가 왔어. 체크무늬다. 공대오리? 아니 그래 공대오리로 하자. 그래 공대오리다 얘는. 야 이름 잘 지었다. 그러게 공대오리. 이게 왜 이래 갑자기. 뭐지? 이게 왜 갑자기 공중제비를 돌아? 제비세요? 아 어 뭐야 스켈레톤 오리야. 아 징그러워. 뼈오리. 신입 왔어? 얘네 주황땡땡인가? 선인장 오리네. 되게 안 이쁘다. 이때까지 봤던 오리 중에서 제일 별로인 듯. 야들아 벌써 밤 12시다 한숨 자고 올 터이니 우리들 있는 거 잘 구경하고 재밌게 놀고 있으라이. 으야. 아, 나 되게 졸렸나봐. 자기 커 보고 자던데? 진짜로? 응. 자기 피곤했나 보다. 아까 야광 오리 나오고 자기야 잠수 오리 나오고. 얘가 야광이거든? 얘랑 얘. 얘 이렇게 모터 달림. 와! 신기하지? 이렇게 잠수도. 뭐야, 왜 지금 잠수, 잠수하네 잠수. 아 잠수함 오리야? 어. 이게 잠수함. 짱이지? 그리고 천둥 오리도 있었는데 어디갔지? 아 얘. 맞다. 얘. 천둥 오리. 얘도 새로 왔어. 아니야 얘는 번개 오리로 해야 돼. 어 또 뭔가 온 것 같은데? 어 이제 온다. 어 맞다. 아 뭐야 역겨워. 뭐야 왜 이래? 어 짜증나. 뭐 짝퉁 원조야. 아 여기 아. 어떡해. 짝퉁 원조야 기분 나빠. 순정 오리. 얜 뭐야? 얘도 처음 보는데? 응 얘도 새로 생겼어. 닭유. 아니 왜 욕해? 아 분명히 욕이 아닌데 왜 욕처럼 보이지 이거? 닭어 소리 했어. 얘는 충격 오리야.
충격을 먹은 거. 바지. 오. 발음이 비슷해서 그냥 충격오리로 하세요. 싫어. 천둥오리 할 거야. 난 무조건 천둥오리라고 부를 거야. 나한테 천둥오리. 이제 곧 야광이 켜지겠군. 잠시만요. 제 먹을 거 없나? 두번 두번. 얘가 야광오리구나. 와, 완전 밝아. 여러분, 요즘에 히쁜미를 방송에 자주 내비치고 있잖아요. 유튜브 영상에도 약간 번외편으로 히쁜미가 플레이한 거 같이 올리고. 어때? 다들 좋아? 역시 혼자보단 같이 있는 게 좋은 거 같아. 아니, 밀리터리다. 밀리터리 덕. 밀덕! 밀덕이 저번에 버려져서 얘 구한답시고 초기화를 했었지. 오늘따라 자러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군. 역시 수면 유도 방송 플레임 TV 정말 좋군요. 이딴 걸 두 시간을 넘게 하고 있으니 다들 자러 가는 게 당연하지. 제발 제작진이여, 저에게 힘을. 제발 곧 신입 들어온다. 집중해. 제발 유니크, 제발 나온다. 와, 누가 봐도 노말이야. 진짜 개구리게 생겼어. 누가 봐도 노말이야. 노말. 와, 졸라 구리게 생겼어. 유감. 와, 근데 올이 많이 늘어났다. 보기 좋네. 이런 곳에서 살면 행복할까? 이 정도 집을 지으려면은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될까? 500만 원. 지금 당장 지을 수 있겠다. 맞아, 이런 곳에는 혼자 살면 안 돼. 엄청 외롭다고. 의미도 없고. 자주자주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파티를 해야지. 약간 재력도 뽐내고, 우리 집이 이렇게 좋다 라는 것도 자랑하면서. 왔다! 유니크? 오, 뭐야, 칼 들고 있어. 아, 귀여워. 근데 얘도 노말 같은데? 오, 뭐야? 얘 유니크야? 드디어 첫 유니크가 살인마오리야. 이딴 게 유니크? 얘가 뭐 특정 행동을 하나? 시간 지나면? 다가오면 찌르나? 슉슉슉슉슉슉 슈발로바 이러면서. 어? 가까이 왔어요. 안 찌르는데? 찌르는 신용도 안 하는데? 그냥 진짜 장신인가 본데? 아, 이딴 게 무슨 유니크야. 어? 너 뭐여? 아, 무지개 탈출했네. 어? 샌즈! 어? 라텍스 오리! 라텍스 오리 너마저. 아니! 번개오리까지! 충격오리! 으아, 물 더러운 거 봐! 오리가 많다 보니까 이제 점점 탈출하는 애들이 많아지네. 뭔 소리야? 오, 또 유람선 지나간다. 방금 하얀 오리가 나갔다고? 어디로? 뭐야? 야! 야! 너 뭐야! 자기야! 어? 어? 얘 왜 바다로 왔어? 몰라! 튕겨져서 나왔나봐! 어떡해! 어? 우리 유람선으로 가보자. 그래. 카메라 계속 고정해놓고 자유를 찾아 떠나는 거야! 호돌아! 무섭다, 기괴한데? 그러게. 이렇게 보니까 좀 무섭다. 집이 진짜 그냥 섬도 아니고 무슨 그냥 건축물이 바다 위에 떠있네요. 모든 굴레와 석방을 벗어던지고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유람선 타러 가자, 유람선. 어, 새로운 애가 들어왔어요. 도감으로 보자. 오! 레어오리. 젖소오리가 들어왔네요. 얘가 달마시안이라고? 지금 보니까 달마시안 같기도 하고. 진짜 개같네. 안녕, 잘 있어.
여기 어떻게 바다 한가운데인데 풀벌레 소리가 들리지? 이제 거의 이거 환청 수준 아니에요? 그래도 밤이라고 완전 어둡진 않네. 유괴? 어? 야! 방금 우주선이 유괴에 갔어! 오리 하나를. 봤어. 나 도전과제 달성했어요. 유괴라고. 아, 저거. 아, UFO 너무 보고 싶은데. 얘 카메라에서 놓치면은 다신 여기 못 보거든? 밤중에 유괴를 해가네. 이제 또 신입 들어오네. 오! 외계인 오리야. 외계인이 우리 오리 한 마리 납치해가고, 외계인 오리 데리고 왔나봐. 아니, 근데 이거 솔직히 뭐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슬슬 돌아갈까? 뭐더볼거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불타오르다? 어! 야! 공대오리 불탔어! 용오리가 나와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불이 탔어! 아, 결국엔 저 오리 포기했다. 아니야, 지금이라도 자세히 보면 볼수 있어. 저기 있어! 눌리냐? 많이도 갔다. 행복해, 꼬돌아. 젖소오리 보고 싶었다고? 아, 젖소오리가 납치됐구나. 그러네. 젖소오리. 우리 제대로 보지도 못했는데 아쉽네. 으야. 신입 누구야? 얘야? 얘 뭐야? 파편오리야? 되게 별론데? 얘도 노말이겠다, 그죠? 노말이네. 나 이제 여러분들한테 방송 보고 있으라고 하기에도 진짜 미안하다. 나 오리 전부 다 수집할 때까지는 이거 계속 하고 있을 것 같으니까 나름 재밌어? 이딴 게 뭐가 재밌어? 처음에나 좀 새롭지. 얘 뭐야? 인도 오리야? 얘는 유니크 같은데? 레어네. 좀 무섭게 생겼다. 얘가 좀 화가 많이 났네요. 뭐야, 이빨도 있어. 400일보다 재밌다고? 에, 그건 아니다. 야, 400일이 훨씬 재밌지. 그 숨겨져 있는 요소가 얼마나 많은데. 오! 오, 뭐야? 우와, 소방관 오리야. 우와, 너무 멋있게 생겼다. 이건 유니크다. 딱 봐도 지금 위험, 아우, 레어네. 아니, 유니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길래, 이딴 게 유니크? 차라리 이게 유니크인 게더 합당하지 않나? 나중에 물도 뿜으면은 진짜 개쩔겠다. 야, 물 뿜어! 대박! 소방관 오리야? 응. 얘 입에서 물 뿜는다? 삐! 하고 물 뿜어. 야, 저거, 불타는 오리 불끌수 있는 거 아니야? 각성 오리 다시 진정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잘하면? 어, 지금이야. 물 뿜으면 대충 맞을 것 같아, 얼추. 아, 각도가 너무 틀어졌어. 뭐 언젠간 바꿨지. 이거 내가 봤을 때, 한, 4, 5일? 켜놓으면, 오리들 다, 없어져 있지 않을까? 아휴씨, 나안 볼란다. 뭐야, 얘네 왜 단체로 왜 이래? 물의 도움, 에? 뭐야? 아니, 그 사이에 껐어, 또? 아니, 진짜, 와. 아니, 진짜, 얼탱이가 없네. 아, 잠깐 눈 떼니까 그 사이에 또 불을 꺼? 안 보면 이벤트가 일어나고, 보고 있으면 이벤트가 안 일어나고. 신병 받아라. 우와! 용암오리야. 오, 멋있다. 마그마 오리. 오, 진짜 김나는데요? 오, 불타고 있어. 나와 가장 적합한 오리를 찾았다. 레어. 오히려 유니크가 특징이 없고,
레어가 좀 특징들이 뚜렷한 것 같은데? 저 용암 오리한테 소방관이 물 뿌리면은 수증기 폭발 일어나는 거 아닐까? 어? 뭐야? 와, 막, 막 비도 내리네? 신기하다. 우와, 용암 오리는 항상 빛나네요? 멋있다. 야광이랑은 또 좀 다른 느낌이네. 어? 야! 공대오리 붙, 가까이 가니까 다시 각성했어! 야! 나 공대라고 무시하지 마라! 나도 연애할 수 있다! 죄송합니다. 근데, 공대생들이 진짜 연애율이 낮다던데 사실이에요? 그게 접니다. 앗! 거의 다 남자고, 이 주변에 이성이 없다 보니까 저희 과 53명 중에 여자가 2명이에요. 아. 네. 어? 뭐야? 네. 아니 도감이 없는데 저 친구가? 얘가 원조 오리잖아. 난 원조 오리를 잃어버리면 더러운 버전으로 다시 리스폰 되는 줄 알았는데 방금 원조 오리가 있는 걸 확인했거든요, 저기? 원조 오리 얘 그냥 더러운 원조오리인데? 너 정체가 뭐냐? 어? 아까 1회차에서 나오더니 얘네 왜 서로 엉덩이 비비면서 놀고 있어? 짜증나. 떨어져. 가라 용오리. 어! 헐. 아, 안 돼. 아, 용암오리. 아, 저 중요한 애가. 쟤한테 물 뿌렸을 때 반응도 되게 궁금했는데. 못 주워요, 이거. 한번 맷 밖으로 나가면. 쟨 또 뭐야? 뭐야. 애들 왜 다 나가? 얘들아! 내가 잘못했어! 왜 그래? 왜 안 눌려, 또 이거? 얘들아! 어디 가? 어? 잠수하네, 막? 카메라 고정을 안 해놓으면 잠수해서 물속으로 사라지나봐. 내 수많은 오리들이 다 사라졌어. 맘마메야. 엥? 뭐야? 여러분 얘 갑자기 똥물 풀어요. 어? 아, 얘가 청동오리였네. 아, 어쩐지 그래서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도감에 있어가지고. 아, 뭔가 했더니 그냥 노말 오리인 척 했던 청동오리야. 아, 그래서 바닥 쪽이 좀 누랬구나. 그랬구나. 그래서 1회차 때 우리가 초기화하기 전에 더러운 노말 오리가 있었어요, 꼬지리가. 근데 걔가 이제 청동오리인 줄 몰랐던 거죠. 어? 신이 봤다. 얘 당구공 8번이다. 1반 끝났다. 여러분 근데 이거 그래픽카드 점유율을 꽤 많이 먹네요. 그래픽카드 터질라 그래 지금. 아, 다 모아야 되는데 이거 버틸 수 있을까? 컴퓨터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뒤를 보고 있자. 이러면 괜찮지 않을까? 저희가 안 괜찮은데요? 어쩌라고요? 제 컴퓨터가 훨씬 소중해요. 아니, 그래픽카드 3090인데?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 최적화가 덜 됐나? 포기하고 딴 게임 하자고? 야, 여기까지 기다렸는데. 우리 지금 이 게임만 5시간째야. 5시간까지는 아니고 지금 4시간 반째인데. 기다린 거 너무 아까워. 이제 노말 더 이상 안 나오잖아, 그지? 뭔가 나온다면 무조건 레어 아니면, 와, 불 뿜어서 내려오는 거 봐. 레어 아니면 유니크인데. 신입 받아라. 쪽. 아, 뭐야, 귀여워. 비둘기 같다. 그러게. 얜 뭐라고 불러야 될까? 진짜 그냥 비둘기인가? 나 닮았는데. 둘기 오리라고 하자. 와, 근데 나 이 게임을 진짜 4시간 하게 될 줄 몰랐어. 이딴 게임을.
뭐야, 내가 못 보던 사이에 갑자기 애들이 다 대거 튀어나갔는데요? 뭐지? 언제 이렇게 많이 튀어나왔어? 어, 눈 내린다. 이렇게 눈 내리는 곳에 수영장에다가 러버덕 잔뜩 풀어놓고 프로포즈 하면 낭만적이겠다. 누구한테? 몰라, 사랑하는 사람한테. 싫어하는 사람한테 하겠니? 널 싫어해 하면서 빠밤밤 밤밤밤밤 왈칵 왈칵 말하는 거 아, 개웃겨. 사람들 너무 재밌어. 어? 얘 유니크다. 딱 봐도 유니크다. 아니네? 레어네? 아 뭐야,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어. 어쨌든 레어고요. 인싸 오리예요. 쟤는 겁나 깝치는 거 치고는 꽤 얌전해. 밖에 안 나가. 저 잠수함 오래 살아남네 얘. 근데 금방 뛰쳐나갈 줄 알았는데. 어? 한 명 빠졌어. 어. 한 명 바다로 탈출했어요. 어, 예쁩니다. 예쁘나. 잘 가. 야, 근데 이거 올리면 사람들이 볼까? 의외로 볼라나? 아, 나 이거 볼지 안 볼지 너무 궁금한데. 불안한데.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 다 자르고 새로운 올이 나오거나 특별한 이벤트 나오는 것만 남겨두면은 그래도 한 2, 30분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신병 받아라. 앞 시야를 막네. 얘, 이 친구야말로 유니크 아닐까? 신사오리. 곰방대 완전 리얼하게 생겼네. 흑삼비오리 누구야?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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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어, 방울이 나와. 대박. 너무 예쁜데요? 이건 유니크 맞다. 레어? 아, 진짜 유니크 알 수가 없네. 어쨌든 귀엽네요. 우리 몇 마리 남았냐고? 이제 한 5마리 남았나? 끝이 얼마 안 남았다. 화이팅. 자기야. 응? 자기 만약에 이제 100만 유튜버가 됐어. 100만 유튜버 됐는데 막 돈을 엄청 벌어. 응. 그럼 연간 100억씩 벌어. 한 달에 10억씩 번다고 하자 그래. 그럼 연간 100억을 벌어. 근데 내가 없어. 그 다음은 나랑 뭐지? 살고 있는데 하루에 10만 원씩 벌어. 그럼 어떡할 거야? 난 당연히 자기랑 10만 원씩 벌면서 살지. 진짜? 왜 갑자기 밸런스 게임해? 나 궁금해서. 아야, 진짜 10억이 뭐 비할 바냐? 자기랑 사는 거지. 그러면 하루에 5천 원씩 벌어. 나랑 있는데. 그럼 우리 맨날 싸우면서 살지 않을까? 서로 원망하면서? 5천 원이면 좀 많이 힘들겠다. 이런데. 사랑으로 버틸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 우리 라면 한 끼에 두 개씩 먹는다고 치면 6인분인데 그렇게만 해도 5,000원이 넘어가는데요? 길바닥에 나 앉아야 돼. 난 우리의 가난한 모습을 찍을 거야. 어떻게 해서든 카메라를 빌려가지고 핸드폰을 빌려서든 찍어서 하위 1%의 생활 이러면서 이제 유튜브에 올리면은 그게 수익이 될 거임. 그럼 하루 5,000원이던 시대는 지나가겠죠. 근데 거기에 와이프가 이뻐. 그럼 이제 바로 떡상한다고. 그 중국에 엄청 잘생긴 거지 있잖아요. 그 사람 막 패션 모델로도 쓰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진짜 밑바닥에서 갑자기 확 올라오는 거 진짜 아이디어나 능력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 어? 뭐가 왔다. 뭐지? 그냥 평범해 보이는데? 매화오리인가? 매화오리? 민초오리다. 민초오리. 레어. 자, 이제 유니크만 남았다. 한 달에 10억을 어떻게 벌어요? 내가 올리는 영상마다 조회수 100만씩 나오면은 그럴 수도 있긴 하겠다. 하루에 영상 하나씩 올리는데 그 모든 영상이 다 100만 조회수가 나와. 그러면은 10억 쌉 가능이지. 요즘 영상 올리는 거 평균 조회수가 한 8만 정도 되거든요. 어떤 영상을 올리든 조회수가 8만 정도는 보장이 돼요. 이제 92만만 채우면 돼요. 92만만 채우면은 이제 한 달 10억 쌉가는. 아니 그렇게 말하니까 갈 길이 너무 멀어 보여요. 야 그래도 우리 많이 올라왔어. 옛날에는 조회수 1만만 떠도 진짜 막 와 오늘 소고기 파티다 막 이랬었다고. 진짜로 힙합이라. 아...
그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희쁨이가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엄청 잘 나갈 때 희쁨이가 나한테 왔으면은 아마 지금처럼 사랑하진 못했을 거예요. 돈 보고 만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린 참 서로 어려울 때 만났어. 맞아. 그때 자기는 못생기고 뚱뚱한 배바지 아저씨였는데. 맞아. 지금은 못생기고 뚱뚱한 배바지 아저씨야. 변함이 없지. 나 자기가 360도 변해서 좋아. 360도 변했어? 어. 우와! 이게 유니크지? 우와 멋있다. 3D 모델링 올이야. 아니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다른 것들보다 더 퀄리티가 낮은 거 아니에요? 3D 모델링 하다가 말았는데? 장난 아냐? 어쨌든 파랗게 빛나니까 간지난다. 난 뭐 잘나간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들지만 딱 하나 자랑할 만한 요소는 있어. 우리 장작분들과의 유대, 이것만큼은 다른 방송에 뒤처지지 않을 자신이 있지. 교양 있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죠. 세 마리 남았다. 뭐야? 우와! 황금 오리! 황금. 이 아름다운 자태를 보라. 뒤에 잡졸들이 지나가는구나. 왜 이렇게 못생겨 보이니? 여러분 혹시 제 생방 보시는 분들 중에 제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 계세요? 뭐 물론 없으시겠지만 만약에 있다면 6명만 구독 버튼 좀 눌러줘. 나 그럼 35만 9천명 되거든? 지금 35만 8천명이니까 제발 6명만 구독 좀. 다시 누를까요? 아니 눌러있던 사람은 누르지 말고 서바라시야. 와! 끝이야? 어? 뭔가 이상한데? 어? 지금 도전과제가 열렸는데 그게 끝이란다 라는 도전과제를 달성했거든요? 아직 한 마리가 더 있는데? 그 얜 뭐야? 낙서 오리야. 이딴 게 무슨 유니크야. 진짜 개빡치게 하네. 내 말이. 내 잠수함이 더 유니크다. 레알. 그래피티 오리네. 그래비. 그건 중력이야, 자기야. 으야. 마지막 오리가 히든일까? 딱 마지막 거 나오면서 도플라밍고만한 오리가 나오면서 수영장에 팍 빠지면서 물이 다 튀면서 엔딩. 그럼 좋겠다. 제발 그래라. 자, 마지막 오리. 기대된다. 과연 대형 오리가 맞을지. 제발 내 염원을 이뤄줘. 붕덩. 이게 뭐야? 엄마 졸라 구려. 카오스 오리다. 카오스 오리. 혼돈의 오리. 2단계 최종? 야 장난하냐? 여러분들 중에는 가장 베스트 오리가 뭐였나요?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고. 잠수함 그래. 나도 역시 가장 임팩트가 있었던 건 잠수함이지 않았을까. 맨 처음 딱 봤을 때 우와! 이쁘기도 되게 이쁘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장 활달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잼미니 오리. 잼미니 오리는 초반에 너무 빨리 탈락해가지고 좀 아쉽네. 자 이렇게 장작 5시간 반을 플레이해서 모든 오리를 다 수집하게 된 플라시드 플라스틱 덕 시뮬레이터 게임이었습니다. 진짜 그냥 하다가 되게 지루해가지고 딴 게임이나 하러 가자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보는 맛이 있어요. 확실하게 재밌게 즐겼습니다. 나중에 업데이트 되면 또 하라고 하지 마세요. 다시 하고 싶진 않으니까. 마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 녹화 종료.